X. 자, 휴대용 포터블 용으로 발매된 게임인데요. 자, 원래는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되었습니다. 물론 파이널 판타지 6 시리즈 중 큰 작품성 높은 인기를 얻었고요. 스토리도 좋고요. 자, 판타지와 기계가 혼합된 세계관입니다. 자, 슈퍼 패미컴 판도 있지만 자, 어드밴스라고 따로 포터블용으로 발매되었죠. 자, 한글 패치를 적용했고요. 자, 한글 패치 배포가 아니라 플레이 리뷰입니다. 자, 한글 패치 배포자는 영상 링크에 담았고요. 한글 패치 매우 잘 해주셨고요. 감사의 노고를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영상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요. 제 플레이 영상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줄거리가 나옵니다. 마대전. 모든 것을 태워버린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세상에서 마법의 힘이 완전히 사라졌다. 자, 마법이란 게 흔하지 않게 된 것이죠. 판타지 세계에서 말이죠. 자, 천년이 흐르고 사람들은 철학, 증기기관, 기의 힘을 사용하여 세계를 되살렸다. 자, 기계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평화로운 마을이 보이는데요. 자, 뭐 그래픽은 슈퍼 패미컴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도트 그래픽이 아주 잘 표현됐죠. 역시 스퀘어의 게임답게 도트 그래픽 하나 끝내줬죠. 자, 지금 이곳에 이제는 전설이 된 마법의 힘을 부활시켜 그 강력한 거대한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다시 나타났다. 자, 이 게임 PS1으로도 발매되었는데요. 그때 오프닝 그래픽이 굉장히 멋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마는가 하고 자 머리에 고리를 달고 자 조종당하는 소녀가 이제 마도라는 걸 타고 등장하는데요. 조종당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고요. 자 이제 병사에 이끌려 그 소녀가 따라왔습니다. 병사가 얘기하는데요. 저 도시인가? 마대전 때 꽁꽁 얼어붙은 천년전의 환수. 저 환수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겠죠? 또 헛소문하니까 하고 한 병사가 떠봅니다. 그래도 저 그의 사용 허가가 나온 걸 보면 제법 확실한 정보 아닐까? 자, 소녀를 쳐다봅니다. 마도의 힘을 타고난 저것 말이지. 마도 암호를 탄 병사 50명을 불과 3분 만에 다 쓰러트렸다니 무시무시하곤 하고 그녀의 마력에 자, 질려합니다. 괜찮아. 머리에 쓴 저 고리 덕분에 아무 생각도 못할 테니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자, 머리에 고리를 씌우고 조종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게임이 자, 시작 부분입니다. 자, 한글로 진행되니 참 재밌는데요. 예전에도 슈퍼 패미컴으로 했었는데 다양한 캐릭터가 나왔고요. 자, 음악 끝내주죠. 파이널 판타지. 자, 마을에 진입하니까 침입자가 되죠. 저것을 앞세우고 돌진하자. 잔챙이들은 무시해 가자. 저것이 이 소녀라는 거죠. 자, 이제 파티. 겨우면 제국이 마도하며 결국 나르시오까지 오고 말았군 하고 마을 사람들이 기겁합니다. 네, 전투화면인데요. 뭐 최적화가 잘 돼있어서 슈퍼 패미컴보다 빠르군요. 짧게 메뉴를 선택하는데요. 자, 파이널 판타지 6는 스팀에도 있어요. 자, 근데 그래픽이 이렇게 저는 도트 그래픽이 더 마음에 들어요. 자, 마도하고 파이어빔 뭐 다양하게 있는데 한 바퀴 쏘면 엄청 셉니다. 써볼까요? 자, 한 방에 가죠. 와, 민간인은 그냥 병사는 그냥 한 방에 죽어 떨어집니다. 자, 파이널 판타지 게임답게 자, 전투 결과 저 음악 좋죠? 빵빠레 빵빵빵빵빵. 자, 경비병 나르세는 우리들이 지킨다 하고 덤비입니다. 똥개가 덤비는데 자, 덤벼라 똥개. 오, 전투화면에서 엄청 멋진데요. 썬더빔 마도 다양하게 이것저것 쏴봅니다.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방에 가니까
블리자 빔 삐용 붐. 간단하죠. 뭐 똥개야 뭐 그냥 한방에 잡죠. 자 계속합니다. 다시 평소 같은 빔입니다. 두구둥 두구두구두구둥 두구두구둥 블리자 빔 파이어 빔 계속 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마을 경비병을 처리했고요. 자 이제 동굴로 들어가서 환수를 잡아야 되죠. 자, 경비병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하자. 자 황그라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폰트도 도트 그래픽으로 되는데 깔끔합니다. 자 힐도 주는데요. 자 아래 UI 보시면은 수치가 있는데요. 마도 서브 빔. 자 동굴에 입장합니다. 자, 메뉴 나오죠? 저장하기는, 일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고요. 아무 데서나 저장은 못해요. 경비병. 탄광 경비를 강화해. 좀 세 보이는 애들 덤비는데요. 오. 좀 맘모스 같은, 오. 이렇게 힐 넣었어요. 자, 정보에 따르면 새로 판 탄광에서 얼어붙은 환수가 나왔다고 했지. 그러면 이 안쪽인가 하고 경비병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요. 드디어 던전에 왔어요. 저기 세이브 포인트가 있죠. 저기서밖에 저장을 못해요. 자, 메뉴를 누릅시다. 자 저장 지점. 침낭이나 텐트를 사용해서 쉬거나 저장을 할 수 있지요. 만약 전멸하더라도 저장을 해두면 자동으로 해당 지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돈이나 보물상자에서 획득한 아이템 등 원래대로 돌아가지 하지만 레벨과 경험치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또 월드맵에서는 어디서나 저장할 수 있죠. 이게 파이널 판타지 기본 개념입니다. 저장하고 싶은데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다시 진행을 하죠. 중간에 뭐 만나겠죠? 문이 막혀 있는데요. 네 개 막히고 물러나 있어. 자, 병사가 자, 문을 부시고요. 자, 이때 경비병이 환순을 절대 넘길 수 없다 하고 뭔가 강력한 유미르라는데요. 자 유미르 공략하려면요 조심해야 돼요. 번개를 먹는 괴물인데요 껍데기에 강력한 전류를 비축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는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껍데기로 숨으면 자 그냥 쉬면 됩니다. 껍데기에다 쏘면 안 돼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껍데기 쏘기.
자, 방어. 오. 안 돼, 쏘지 마, 으. 잘못 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자, 그르르 하죠? 그때는 방어하세요. 자, 방어나 포션을 매겨요. 자, 마도 미사일 쏩시다. 또 그르르 거리죠? 일단 방어하세요. 자, 방어. 방어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죠? 자, 전체적으로 게임 도트 그래픽이 슈퍼 패미컴 분위기 유지됐고요. 최적화도 잘 됐고요. 에뮬레이터도 잘 시행이 돼요. 마음에 드는 게임이고요. 한글 패치도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그르르 하죠? 이때 다시 공격을 갑니다. 껍데기에다는 쏘면 안 돼요. 자, 방어. 안 돼, 빨리 쏘지 마. 어우. 오, 죽을 뻔했어. 자, 힐 늡시다. 자, 드디어 보스를 잡았습니다. 자, 지키던 보스를 처리했고요. 자, 이제 환수를 잡으러 갑시다. 자, 하이포션을 손에 넣었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자, 이때 장갑이 덤비는데 철해버리죠. 자, 다양한 스킬로 적을 처리합시다. 레벨업 뭐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초반 그냥 시작 뭐 부분이라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갑시다. 자, 환수인데 오래 했네. 자, 어떻게 된 건지 봅시다. 오늘부터 환수인가? 자, 환수가 반짝거리는데요. 자, 반응합니다. 자, 환수인데, 우와, 신비 환수. 이봐, 뭔가 좀 이상한데? 왠지 섬뜩해. 번쩍합니다. 요상한 음악과 함께 불길한 느낌이 나는데요. 자, 소녀가 쳐다봅니다. 얼음 속에 갇힌 몬스터가 괴이한 빛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왠지 이 빛은 뭐지? 으아, 하고 병사가 사라집니다. 무슨 일이지? 이봐, 왜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 몸이
자, 몸이라는 건 일본 말로 가라다, 가라다라고 합니다. 자, 소녀는 생각이 잠깁니다. 자, 이때 교감하는데요. 막 전기가 부직부직부직부직부직 하고 폭발이 일어나는데 별일 없을까요? 소녀가 걱정되는데요. 자, 이때 화면이 바뀝니다. 소녀가 잠에서 깨어나는데요. 한 남자가 소녀를 보러 옵니다. 여기는 기억을 잃은 소녀. 대단하군. 조종고리를 이제 막 벗겼을 뿐인데 머리 아파. 정신이 혼미해지는 소녀. 고리 무리하지 말거라. 이건 조종고리란다. 이것을 머리에 씌우면 그 사람이 사고가 정지하여 다른 이가 조종할 수 있게 되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하면서 소녀는 자책합니다.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돌아오겠지 하고 소녀를 다독입니다. 자, 제국이 조종을 받던 마도의 힘을 타고난 정체불명의 소녀. 티나죠, 티나. 자, 티나예요. 내 이름 티나. 강한 정신력을 가졌구나 하고 티나를 칭찬합니다. 자, 이때 소녀를 찾는 마을 경비병들. 똥개가 마을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마도아마를 타고 있던 자를 당장 내놔 하고 문을 두들기는데요. 이때 노인이 그녀를 소녀를 도와주는데요. 당장 문을 열어. 그 자를 내놓아라. 제국이 앞집다. 제국 마도아마? 일단 여기를 떠나보라. 내가 설명한들 저 사람들이 들을 리가 없으니. 이쪽이다. 자, 노인을 따라갑시다. 자, 비밀 입구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플레이하도록 하죠. 일단 파이널 판타지 6, 자, 어드밴스는 한글 패치가 공개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